안녕하세요. 경찰 리포트 전 민해 경장입니다. 당진시 순성면은 농촌 지역과 제조업 공장이 함께 어우러진 도농 복합 지역으로 최근 인구와 차량이 갑자기 늘어 걱정이었는데요. 지역에 파출소가 다시 생겨 주민들이 반가워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진경찰서는 6월 29일 당진시 순성면에 관할하는 순성파출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김양재 충남경찰청장과 지역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파출소가 없다 생기니까 주민들이 훨씬 든든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께 먼저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순성파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우리 동네 순성파출소. 주민 안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기대합니다. 내 몸의 건강한 혈액을 이웃에게 전하는 헌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아닐까요? 충남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사랑 나눔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혈은 메르스 영향으로 헌혈 희망자가 줄었다는 소식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헌혈 자주 못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하니까 아주 기분 좋고 시원합니다.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충남경찰은 지방청을 비롯한 15개 경찰서와 기동 중대별로 지속적인 헌혈봉사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건강함을 선물하고 싶다면 헌혈에 동참하세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한 발 앞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20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도내 해수욕장 8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경찰관서에서는 3대 해수욕장 범죄인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아울러 예년과 달리 기존 해양경찰이 맡던 백사장까지 경찰이 담당하는 만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해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휴가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해수욕장의 안전만큼은 차분히 살필 계획입니다. 여름철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여행지 출발 전엔 차량 점검, 출발 후엔 안전운전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남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